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굉장히 추워요. 영하 15도인데 어저께 폭설이 내렸어요. 체감 온도는 무려 20도가 넘는다고 해요.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오늘 실험을 해보려고요. 바로 제가 짜파게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폭설을 이용해서 폭설로 이 짜파게티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맛있게 먹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더럽혀지지 않은 눈을 찾아서 바로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사람이 좀 왔다갔다 해가지고 먼지가 좀 꽤나 쌓여있거든요? 근데 저쪽 안쪽에는 먼지는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람 발자국도 안 보이고, 자, 저기는 눈을 퍼서 짜파게티를 끓이겠습니다. 우와, 제가 처음 밟는 눈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있는 눈은 그나마 좀 깨끗해 보이죠? 이 정도면 괜찮아. 이게 눈이 이렇게 다 막 꽉 채워도 이게 녹으면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꼭 담아야 돼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우, 추워. 뚜껑을 덮어놔야 되나? 뚜껑을 이렇게 덮어놔야겠다. 이렇게. 뚜껑 열기 불편할 수 있으니까. 눈 녹으니까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들, 눈이 녹으니까 이만큼 남았어요. 아, 이거 덮어와야겠다. 이 정도면은 짜파게티 하나는 충분히 끓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찌꺼기가 너무 많아요. 먼지가. 먼지 보이세요? 먹어도 안 죽겠죠? 여러분들, 지금 가스가 얼어가지고 불이 꺼졌어요. 지금 물이 끓진 않는데 살짝 보니까 연기가 조금 나오거든요? 보이시나요? 이 정도면 면 넣어도 될까요? 짜파게티 이거 넣어야 되니까 4분의 1로 쪼갤게요. 저거 하나 작아가지고 4분의 1로 쪼갭니다. 빨리 넣어야 돼, 빨리 넣어야 돼, 빨리 넣어야 돼, 빨리 넣어야 돼, 빨리 오, 프레이크 안 넣었다. 면 익고 있어. 익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 좀 뺄까? 불 좀 뺄까요? 됐어. 불이 금방 꺼져. 이게 익은 게 아니라 약간 불은 것 같은 느낌이야. 자, 보시면은 약간 짜파게티가 익었다는 느낌보다는 불었다는 느낌이에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그 짜파게티가 안 됐어요. 그래도 먹을 만한 정도는 됩니다, 여러분. 짜파 타게 됐어요. 그리고 엉덩이 너무 시렵다. 자, 와. 왜 이렇게 미지근하지? 농담 아니고 한 3, 40분은 끓였거든요, 물을. 짜파게티 미지근해요. 뜨거워 보이죠, 이거? 김나니까. 하나도 안 뜨거워요.
덜어 먹으면 안 되겠다. 이 접시에 덜으니까 짜파게티가 시원해져요. 안 뜨겁지? 맞아. 나 이거 왜 부르고 있지? 습관적으로 라면은 뜨거울 거라고 생각이 돼서 호흡 불었어요. 하나도 안 뜨거운데. 짜파게티 국물 웬만큼 넣고 끓여도 이제 끓이면은 쫄아가지고 국물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근데 국물을 별로 안 남겼는데도 지금 거의 짜파탕이에요. 탕. 국물도 좀 맛을 봐야겠죠? 찌꺼기 같은 거 자꾸 입에 걸려요. 에기스 남았습니다. 에기스. 와. 야삐. 아, 여러분 엉덩이 너무 싫어. 아, 차가워. 아. 자, 여러분들 오늘 온 세상이 모두 하얀 나라인데, 진짜 오. 작년에 이렇게 추운 날이 없었거든요. 올해 진짜 제일 추운 날 밖에서 짜파게티 끓여 먹었는데 제대로 못 끓였지만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의 실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